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 사실은 오건영 부부장이 저도 몰랐는데 오늘 좀 특별한 그 날이네요. 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는 진열이 안 돼 있네. 근데 예. 부의대이동이라는 책을 올 여름에 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책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 올해 책. 이게 사실 투자 관련 혹은 뭐 이 경제 관련 서적이 올해 책에 선정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스24에서 올해 책으로 이 부의대이동을 선정을 해서 자축이라고 할까요? 그 S24에서도 케이크를 보내고 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앞에 뭐 이렇게 풍성하게 많습니다. 예? 예. 그 꽃다발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 케이크인가 본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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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기 올해 책으로 돼 있는데 저게 난 책인 줄 알았더니, 예, 저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예, 예. 그래서 아 근데 책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나 봐요. 이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책이 아니고 저게 케이크랍니다. 케이크.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일조했잖아요. 저도. 제가 소문 썼죠, 소문. 열심히 했습니다. 추천사.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 오건영 부부장께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변화가 있으셨죠. 또 은행으로 복귀를 하셨고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이런 거 원래 좀 그런 못 견뎌하시나 봐요. 아, 예,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식은땀 나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몇 주 만에 한 달쯤 되셨나요? 나오신 지가? 3주 된 것 같습니다. 3주. 네. 네, 그동안에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네. FOMC도 있었고. 네. 그래서 슬슬 또 하얀 와이셔츠 팔뚝을 걷고 계신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그 중앙은행 쪽 말씀은 좀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번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긴 했는데 식상하실 수는 있는데 그 22에서 있었던 발표하고 네. 그다음 페드에서 이제 지난주에 FOMC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어떤 걸 좀 느꼈는지 예.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은 뭐 이렇게 받고 막 칭찬하면 뭐 그냥 몸둘 바를 못 빨리 그러면 강의하십시다. 예. 그게 제일 내가 보니까 예. 그게 이제 22부터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22에서 나왔었던 얘기는 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기사를 좀 몇 가지 같이 준비를 좀 했고요. 예. 22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럽의 이제 유러피언 센트럴 뱅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2주 전쯤 됐는데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PPP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그냥 그 뭐 딴 게 아니라 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돈을 많이 찍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얘네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얘네가 원래 제 기억에는 8,500억 유로만큼 처음에는 이게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난 9월 달인가 5,000억을 추가로 덮었습니다. 네. 추가로 덮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또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오케이 한 다음에 시장에서 뭘 기대하냐면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에 5천억을 더 얹혀주기를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줄 거니? 라고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22에서 이렇게 라가르드 총재가
11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줘야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시장이 이제 방긋을 했는지 네. 유럽 시장이 이제 막 광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줄 거니라고 해 가지고 딱 보니까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5천억 더 줄게. 5천억 유로 콜라고 얘기하는데 네. 딱 뭐라고 하냐면 단 얘는 목표가 아니다. 한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뭐, 무슨 말이시기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천억 유로를 줄 거다 하고 5천억 유로까지 줄 수 있다 하고 요건 얘기가 서로 다르죠. 다른 얘기죠. 5천억 유로를 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목표다. 네. 5천억 유로를 너네한테 퍼주는 게 목표다. 어허. 그럼 얘는 실제로 목표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5천억 유로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한도를 딱 정해서 이 한도에서 100억 유로를 줄지 500억 유로를 줄지 1000억 유로를 줄지 5천억 유로를 줄지 모르지만 네. 이 중에서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5천억 유로를 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줄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누가 주나요? 하면은 ECB가 판단해서 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라고 하면 이제 서로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은행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막 논의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5천억 준다는 거예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게 모르지. 5천억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얼마 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상황이 엄중해지면 주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뭘 바랬냐면 5천억을 주기를 바랬는데 네. 22에서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얘를 한도로 해서 줄게요 라고 밑을 빼버린 거죠. 밑장을. 예,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뭐하고 좀 닮았냐면은 이 기시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느낌이 어디서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게 네? 어디서 분이 보셨냐면 미국.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게 미국에서 이거 많이 보셨어요. 네,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맞아요. CCF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이게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맞아요. 유통 시장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는 CCF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 얘는 2,500억 달러까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해서 발행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사는 CCF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얘는 5천억 달러까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2,500억 달러를 산다, 5천억 달러를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2,500억 달러까지 살 수 있다고. 한도네요. 그렇죠. 5천억 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200억 달러 사주고 여기선 쫑. 네. 그다음 얘는 얼마를 줬냐면 빵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해먹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해주고 이것까지 줄게요라고 한 다음에 예. 요만큼 사주고 만 거죠.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주질 않은 겁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서 이제 그 20 입장에서 머리 쓴 거죠. 근데 머리 쓴 건데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그 이제 좀 유치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혹부리 영감님이라는 그 옛날 어렸을 때 동화가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님을 보면 이제 그냥 앞뒤 동화 다 제 그냥 다 빼고 네. 맨 끝에 이제 그 나쁜 혹부리 영감이 가서 여기서 노래 나온다. 네. 그러니까 하나를 붙여버리잖아요. 네. 이번에 안 속아라고. 이제 이번에 안 속아 이제 이런 케이스 이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이겠죠. 이거 보고 파티를 했잖아요. 시장 네. 회사채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거 나오니까 이게 뭐야라고 이제. 난리를 부리게 되는 거죠. 잠깐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인용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기사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의 기사를 보시면요 어떻게 네. 나와 있냐면 네,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그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네. 특히 22가 네. 팬데믹 양적 완화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5천억 유로를 더 주겠다는 얘기죠. 네. 이를 전액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실망감에 유로화를 강세로 밀어냈다라고 나옵니다. 다 빼고 그냥 전액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한도란 얘기죠. 네. 다 쓴다는 건 타겟, 목표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냈는데 옛날에 예. 지난 9월 달에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밑에 있는 기사를 좀 보시면 예.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예. 현 정보를 근거로 볼 때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은 전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제 역사를 말씀드릴 때 처음에 8,500억, 그 다음에 5,000억, 그 다음에 이번에 5,000억 나왔잖아요. 예. 두 번째 5,000억 줄 때는 전액이 사용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이 와! 했던 거고요. 예. 이번엔 5,000억을 주는데 이제 한도로 사용할 것, 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빠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그러니까 뭔가를 주긴 줬는데 시장이 만족할 수 없게 준 그런 기시감을 주도록 만들어놓은 혹부리 영감님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22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페드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제 22보다는 당연히 이 웨이트가 그렇죠. 많이 가는 건 당연히 페드가 이제 이게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예. 페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페드가 이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전에 이제 어떤 걸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이 페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페드한테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줄 거야라고 했던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양적 완화에 대해서 더 많이 사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더 많이 사준다. 지금 현재 얼마 사주고 있냐면 1200억 달러 사주고 있거든요. 월. 네. 월 1200억 달러 쏘고 있는데 이거 더 쏜다. 월 한 1500억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더 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채권을 장기 채권을 매입할 거야라는 기대를 하죠. 이게 네. 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면 뭐가 좋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채를 사들이게 되면 장기채권의 가격이 오르면서 장기채권의 금리가 눌리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이 장기채권 금리 연동을 해요. 예. 그러면은 장기채권을 사면은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이 방긋 웃게 되죠. 예. 예, 이러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게 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채권을 산다는 건 단기채를 사면 1년짜리 채권을 사잖아요. 네. 그럼 1년 후에 만기가 오죠. 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사줄지 아니면 그냥 갚아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짜리를 사주면 일단 10년은 맘 놓고 놀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꽁돈을 받는데 네. 1년짜리 받을래 10년짜리 받을래 당연히 10년짜리죠.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생각한 건 뭐냐면 장기 채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장기 채권 사주는 것도.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세 번째는 진짜 욕심쟁이인데 뭐냐면 아니 아니야 둘 다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건 좀 너무하죠. 이거는 사실 장기 채권으로 더 많이 사준다.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많이 사면서 장기 채권도 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아니 아니야. 지금 분위기 안 보이냐. 이거 그래서 그냥 가이던스를 주고 말 거야. 더 언제 더 사줄지에 대해서 언제 더 사줄지에 대해서 이번에 더 안 사주고 네. 언제 더 사줄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고 말 거야 라는 이런 네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자 이제 뚜껑 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이 사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기 채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둘 다는 아니겠죠. 네. 그럼 딱 뭐냐면 이제 가이던스 나온 거예요. 네. 이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 가이던스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잠깐 보시면 통화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되게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페드가 돈을 막 풀어주죠. 예. 금리를 막 바닥까지 붙여줍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금리도 낮고 돈도 많이 풀려나오고 있어. 예. 그럼 우리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지금일 수 있어. 나중에는 언제 가져갈지 모르잖아. 페드를 어떻게 믿어.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가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 투자가 안 일어나요. 네. 옛날을 딱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한번 비교해보자 딱 하면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분석을 하니까 와 이게 보니까 조금 좋아질만 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더라고요. 네. 하, 맞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안 하죠. 경기가 안 살아나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이제 페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런 게 두려웁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케이 그럼 가이던스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가이던스가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numerical threshold라는 말을 써요. 제가 이제 영어를 쓰니까 이제 좀 이상한데 이제 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네. numerical threshold라는 게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좀 웃겨요. 숫자적 문턱 이런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물가가 2.5% 올라가면 이거 찍으면 그때 금리 올릴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리 안 올려요. 이거 올라갈 때까지 이거 올라가는 거 딱 보고 그때 올릴게요. 근데 무지하게 요원해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숫자적인 문턱을 주는 겁니다. 내지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올릴게요라고 정확하게 타겟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소장님께서 아니 아니 언제 올릴지 몰라고 아니 왜요 얘기했잖아요 2.5%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럼 끝나는 거죠.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가이던스 주면 시장이 얘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파티입니다. 와, 야, 오후 5시까지 노는데 이런 얘기죠. 그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얘기죠. 최근에 나온 것처럼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할게요 라는 식으로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시간으로 준다 이거죠. 예. 그럼 또 말씀하시면 아니 2023년이라니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꾸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이던스를 준다는 건 뭐냐면 이 가이던스는 결국은 시장에는 안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편안하게 투자하세요라고. 네.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언제 도와줄지를 가이던스를 주겠네? 라는 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질문 그렇죠. 나올 거라고 예. 뭔가 뚜렷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타겟을 줄 거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기사로 잠깐 좀 보시죠. 아, 기사를. 네. 기사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띄워주세요. 예. 이게 또 오늘도 영어 계속 나와서 저도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연준은 채권 매입 지속 시기에 대해서 경제 회복이 더 상당한 진전, 그러니까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라고 나오는데 substantial이란 단어 이거.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좋아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양적 완화를 줄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상당한, 좋다. 상당하니 그래서 어떤 때가 상당한 거냐라고 했더니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롬 파월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진전을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게 궁금한데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부연 설명하죠. 단! 이런 거다. 우리는 일이 잘 엄밀히 끝날 때까지 경제를 지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잘 쓰네요. 아, 그러네. well이라는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ubstantial이 그래서 언제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그때부터 대화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 기자들이 뒤에 질문을 후속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맨 끝에 시장 뭐야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파월 의장이 딱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 문장인 명문입니다. 이게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마지막 문장 그 줄근 거 읽어볼게요. 네. 이날 파월 의장은 다만 이제 테이퍼링을 자산 매입 축소죠.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수도꼭지 잠그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물을 막 콜콜하다가 아유 너무 많은데 물을 싹 이렇게 이 수도꼭지를 싹 돌리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예,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죠. 예. 그러니까 자산 이제 돈 푸는 걸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갈 때. 수도꼭지를 살짝살짝 잠궈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나오기 전에 미리 가이던스를 제공할게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는 그래도 꽤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제,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 가이던스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참 제가 참 봐도 페드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 볼게요. 가이던스에서 시장이 바랬던 건 어떤 가이던스를 기대했냐면 언제 더 사줄지를 가이던스를 주길 바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언제 끝낼지를 가이던스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끝낼지. 근데 그것도 언제 끝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파월 의장이 지난 6월 달에 되게 생뚱맞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 네. 선물 보따리 덮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 뒤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기대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야? 뭐 이런 느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줄 걸 기대했는데 안 뺏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3년까지 안 뺏을게. 그러니까 뭐야 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substantial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때 그 상당한이라는 게 대체 무슨 표현이냐라는 그 이미지 첫 번째. 네. 두 번째 준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예.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substantia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것도 기시감이 있어요. 언제랑 똑같냐면 제가 여기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 줌으로 할 때 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이라는 substantial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이게 언제를 좀 회상하게 하냐면 얘 기시감이 네. 언제냐면 지난 8월입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잭슨 홀이 딱 끝난 다음에 예. 그 페드에서 뭘 도입하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죠. 예. 그러면서 이게 옛날에는 물가가 2% 넘으면 바로 금리 인상 해가지고 이게 때리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이 앞에 네. 금리가 아니 물가가 2%보다 안 됐었던 이 암울했던 기간을 감안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뒤에 평균으로 친다고 하니까 물가가 조금 올라오더라도 앞에 물가가 2%보다 못했었던 그렇죠. 기간을 감안해서 예. 물가가 조금 더 올라와서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예. 금리 안 올리고 봐줄게요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와 하고 환호를 했는데 그러면 자 얼마까지 봐주나요? 그러면 야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1%도 안 됐으니까 뭐 5% 물가 오르는 거 다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죠. 모디스트한 완만한 물가 인상을 봐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완만한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용인하겠다.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완만하니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래서 페드 위원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3%까지 받을게요. 어떤 사람은 2.5%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은 아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땐 때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 사람마다 다른 얘기하죠. 그럼 시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AIT입니다. 그게 AIT로 이 AIT에 대해서는 이 참을 수 없는 그 MMO함? 평균 물가 네. 목표제를 이제 줄여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네.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나오는 이제 F라고 나오죠. F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 공식 용어로는 이 플렉서블하다. 딱딱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헷갈린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페이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구라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드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서브센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성적인 표현을 던진 겁니다. 그렇죠. 이 정성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혼선을 줄 수 있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언을 어떤 그 나침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을 한번 때우고 넘어간 거죠. 근데 때우고 넘어갈 때 뒤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수도꼭지를 잠근 돈 푸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하면 네. 그걸 갖다가 미리 알려준다는 건 호재 아닐까? 근데 이건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테이퍼링은 언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실제 테이퍼링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선언했던 게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그렇죠. 선언해요. 이때 테이퍼 딱 하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조금만 그 앞에 역사를 보면은 2012년도 9월 18일 날 3차 QE를 하거든요. 네. QE3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도꼭지를 확 열어젖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2013년도 5월에 테이퍼 해가지고 처음에 이 테이퍼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를 갖다가 제로로 만든 다음에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도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돈을 들이붓는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7천억 달러씩 퍼부었어요. 네. 그러면 7천억 달러씩 막 퍼붓는 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800억 달러씩 퍼붓거든요. 얘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테이퍼를 선언한 다음에 언제부터 얘를 먼저 줄이는 거죠? 네. 얘를 언제부터 줄이기 시작하냐면 2013년도 12월부터 얘를 줄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7천억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매월 800억 달러 정도 사야 되거든요. 네. 얘를 조금씩 100억 달러씩 줄이기 시작해요. 네. 1월 달에는 700억 달러 사고 2월 달에는 600억 달러 사 이게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도꼭지를 콸콸 트는 건 맞아요. 돈은 주는 건 맞는데 돈 주는 걸 조금씩 줄이죠. 그래서 이 양적 완화가 언제 끝나냐면은 2014년도 10월에 끝납니다. 그죠?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QE가 종료가 되고 그럼 QE가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금리 인상이 언제 되냐면 2015년도 12월에 됩니다. 14년도가 아니라 15년도 12월에 14개월 여유가 있었네요. 금리 인상이죠. 네. 그러면 옛날에도 이 정도 했었죠. 옛날에도 테이퍼 선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조금씩 줄였던 게 그럼 언제까지 진행이 됐느냐라고 예. 하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이던스 준다고 해봤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누구도 테이퍼를 만약 한다면 내일부터 테이퍼 갑자기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선제적으로 알림을 주고서 저 때도 진행을 그랬습니까? 저 때도 2013년 예. 5월 달에도 네. 테이퍼 할 때 네. 적어도 1년, 2년 전에 네. 야, 우리 좀 있으면 테이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연내 QE를 줄이는 연내 테이퍼를 시작할 겁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9월에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요. 안 돼요! 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니까 12월부터 테이퍼를 했던 거거든요. 네. 연내 했죠. 연내 하기엔 했죠. 예. 그래서 12월부터 테이퍼가 시작이 됐었고 실제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단 금리 인상은 향후 2년 정도 지나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긴 시기에서 얘기를 하죠. 이게 버냉키 의장이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이 막 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테이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미리 가이던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 이걸 이 사이클을 한번 과거에 겪어보면 예.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요즘 이제 그 페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건 네. 22하고 페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은 풀어줬습니다. 네. 돈은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 주고 있어요. 네. 이제 그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월 1200억 달러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월 1200억 달러를 풀어주고 있는데
테이퍼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애매하게 준 게 맞아요. 네. 1200억 달러를 주는데 1200억 달러를 계속 늘려가거든요. 늘려갈 거라고 했는데 늘리지 않은 것만 해도 테이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테이퍼라는 게 사는 걸 줄인다. 어느 순간부터 1000억, 그 다음 달에는 800억, 그 다음 달에는 600억 이렇게 줄이는 게 테이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이걸 아예 종료하는 게 테이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수도꼭지 잠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컨센서스론 과거에 이제 2013년에 있었던 컨센서스론 테이퍼를 예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1200억 달러를 사는 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은 주는 거죠. 근데 난 시장에서는 뭘 기대했냐면 막 1500억 나온다, 1800억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기대감은 사실 아니 근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네. 딱 그 물을 틀었는데 수압이 약한 거야. 그 물이 샤워하면 네. 쫙 나와야지 어? 머리도 감고 뭐 이 샴푸도 쫙쫙 빠지는데 그렇죠.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당연히 아 여기 좀 물 좀 더 세게 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틀어주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테이퍼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그 맥락을 조금만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마 이제 이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딱 그렇죠. 들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의 기대보다는 못한 거잖아요. 예. 그걸 테이퍼로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자꾸 나를 실망시키네? 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발작을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누구의 입장을 봐야 되냐면 페드의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예. 페드의 입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게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루즈 시츄에이션에 있습니다. 예. 루즈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해도 지는 시츄에이션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경기는 이렇게 계속 실물 경기는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산시장이죠. 자산시장은 날아가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난 거냐면 괴리가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페드는 그럼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 페드가 만약에 두 모어를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돈을 풀게 되면 페드가 이제 더 많은 돈을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자산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더 날아가겠죠. 괴리를 갖다가 더욱더 높여버리겠죠. 그렇죠. 만약에 페드가 don't do more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자산 가격이 무너져버리면서 이게 경기를 짓누르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뭘 해도 안 되네. 풀 수도 없고 안 풀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 그러면 풀 수도 없고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페드가 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 이게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풀긴 풀되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풀어주는 식으로 시장을 조금씩 실망시켜주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이번에 페드에서도 나온 얘기고 ECB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앙은행이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거 해석하는데 영악한 시장이 이걸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겠죠. 네. 영악한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반대쪽으로 루즈 시츄에이션의 반대 사이드에선 예. 누가 보고 있냐면 마켓 참여자들 마켓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저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잠깐만 좀 보시죠. 그 저기 블랙록에라고 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블랙록에. 그걸로 좀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세요. 예. 예. 그걸 한번 잠깐 보시면 기사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블랙록의 링 라이더 글로벌 채권 담당 최고 투자자는 투자 책임자는 결국 그들은 이제 페드입니다. 네. 결국 그들은 완화적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관건은 그들이 완화적이냐 돈을 많이 푸냐 아니면 초완화적이냐 아주 많이 푸냐의 그냥 그 태도를 보일 것이냐다. 그대에 따라 그들이 만기를 연장할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페드가 그것을 언제 돈 푸는 걸 언제 할지 이번 회의에 할지 다음에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하냐면 페드는 결국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우리를 실망시켜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실망시켜도 상관없다. 너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결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강조가 되죠. 네. 자, 다음 문구를 한번 잠깐 보시면 다음 문구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첫 줄만 읽어드릴게요. 재정정책을 갖다가 통과시킬 거냐 안 통과시킬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월가 전문가들은 15일 미국 정치권이 결국은
신규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시간 문제란 얘기죠. 네. 앞에서 싸울 뿐이지. 그다음에 통화도 재정도.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문장은 뭐냐면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맨 밑에 한 줄만 읽어봅니다. 결국 매우 늦어도 합의에 이를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개 다 결국이네. 그렇죠. 여기 세 개의 공통어는 결국은입니다. 네. 네. Eventually 넌 줄 거야. 네. Eventually 호재가 터질 거야.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도 네. 결국 해결될 거야. 왜?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넌 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는 뭐냐면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마켓은 뭐라고 하냐면 넌 줄 거야. 아무 생각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페드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괴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일단 좀 앉으십시오. 네.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아, 예. 예. 그 기사부터 시작해서 쫙 그 한 30분 동안 달렸는데 아, 30분 됐나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아서 아, 예. 한숨만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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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드시고요. 자, 오건영 부부장과 이 페드 또 ECB의 어떤 그 정책들을 그 속뜻을 여러분께 풀이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 1년, 한 2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얘기냐. 네, 제가 일일이 다 해석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제가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들 다 같이 호흡하게 된 걸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전화를 말씀 듣고 오건영 부부장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간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 아주 이 골드로 돼 있는 열쇠 고리가 저한테 와 있는데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올해 책으로 선정된 것을 예스24에서 축하하면서 지금 현재 예스24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쭉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오건영 팀장이 쓴 책 그리고 저희 페이지2북스에서 쓴 책 중에 한 권을 구입하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경제의 신강한계라고 이렇게 진짜 파인 골드라고 돼 있으니까 진짜 금인가 봐요. 예. 근데 가짜 금인데 파인 골드라고 써 있나? 이게 페이크인가? 어쨌든 파인, 좋다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받으시고 한번 예,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24가 여러 가지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건영 팀 부부장과 같이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한숨 돌리셨어요? 아, 예. 자, 남아있는 한 1, 20분 동안 뭘 얘기를 할까요? 예, 사실은 예. 이 지금까지 했던 한 10분 내에 끝내고 다른 걸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좀 이렇게 되게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제가 그 받았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서 그 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럼 이제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예. 되게 이제 그 옛날에 대표적으로 그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대공황 직전에 무슨 예. 얘기를 하냐면
그때 주가가 10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1차 대전 이후에 10년 네. 동안 주가가 오르니까 주식시장은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왔다. 네. 그런 레벨의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리고 대공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시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어리석은 소리 중에 하나다. 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되게 많이 듣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주식시장은 그러면 영원히 오르는 거냐. 왜 그러냐면 돈을 계속 풀게 될 거니까 미국에서 영원히 이제 양쪽 하나를 하게 되면 영원히 이제 주가는 오르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결을 해서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네.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돈을 풀 수 있느냐, 미국이.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적인 관점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적어놨던 게 있죠. 그러니까 페드가 영원히 돈을 풀게 되면 이 돈이 풀려나가면서 뭘 만들게 되냐면 루즈루즈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만든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루즈루즈 시츄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풀었을 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돈을 갖다가 더 푸는 걸 멈춘다. 예. 그럼 이제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혹시 대마불사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많이 썼죠. 예,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는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을 그렇죠. 좀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망가뜨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 깨진다. 이제, 예,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이게 이제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면 주가가 too high to fail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는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을 좀 첫 번째는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푼 게 실제로 실물 경기에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가 돈을 푼다는 거는 결코 스펜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특정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해주는 기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랜드의 의미가 되는 거죠. 빌려준다는 거죠. 예.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랜드라는 걸 강조를 해요. 예. 결국에 랜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돈을 빌려줄 때 돌려받을 건 생각해서 돈을 빌려줘야 그렇죠. 되니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신용도를 생각을 하고 예. 상환 가능성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K-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빌려줄까 여기에 빌려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실물 경기를 살리려면은 재정정책이 여기를 때려주는 게 맞는데 실제로 통화정책으로는 돈을 뿌려주면 이 돈이 다 어디로 랜딩이 다 쏠리게 되냐면 이쪽으로 유동성이 다 쏠리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이쪽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리스크를 만들게 되고 실물 경기를 갖다가 끌어주는 역할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뿌려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뿌려주면 네. GDP가 1% 성장하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1,000억을 뿌려줬을 때 이런 쪽으로 돈이 잘 안 가니까 네. GDP의 0.1%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페드가 돈을 뿌려줄 때 옛날에는 진짜 선수들만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하는 거죠. 로빈후드가 이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페드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다 뉴스 듣고 다 주식 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돈을 풀면 풀수록 그 돈이 실물 경기 키로 크기가 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이 찌는 대로 가버린다. 네. 이걸 이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예.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산 가격이 너무 뛰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페드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더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그렇죠. 시장을 살짝 실망시키면서 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나 시장은 이븐츄얼리 그렇죠. 결국은 한다. 그렇죠. 결국엔 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 볼 필요가 있냐면 대외적인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971년으로 갑니다. 1971년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예.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전 패전 이후에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돈을 많이 뿌렸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가 금본위 화폐제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금본위 화폐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은 거죠.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실제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하고 미국이 찍어가지고 뿌려놓은 달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훨씬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아니 이 달러를 가져가면 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뿌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금 1온스당 뿌릴 수 있는 달러가 35달러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실제 도는 거 100달러 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방만하게 뿌려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너도 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러 버리고 빨리 금 사자. 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다 금 내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프랑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예, 종지 먹고 딱 됐었죠. 그랬더니 이때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71년도 8월 15일 날 뭐라고 하냐면 나 금본위 안 할래 라고 하죠. 금본위를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찍을래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닉슨 쇼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마음대로 돈이 달러가 풀려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달러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나오니까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너무 많이 늘면서 달러의 패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서 달러 위기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그러니까 달러가 타락할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달러를 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35불에서 이게 700불까지 뛰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2달러에서 44달러까지 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달러 가치가 무너지면서 찾아왔던 게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네. 석유 파동이랑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이제 이런 이제 그 긴 얘기를 과거 얘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면은 네. 이때 당시를 보면서 다들 달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도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달러가 가장 센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대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영국은요 가치 위기였었어요. 네. 미국하고 네. 그럼 그때 당시 굳이 괜찮은 애 따지자면 서독하고 일본인데 네. 다 서독하고 일본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국방비 다 대주고 있었고 저 정도만 네. 해도 사실 네.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정도 예면 네.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네.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수준 네. 그 정도였다고 봐야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때 당시 1971년도 당시 이 정도의 달러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이라는 건 없죠. 전혀 존재를 안 했었죠.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이게 달러를 대체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시장의 대안으로서 처단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때 대외적으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환율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를 봅니다. 특정 나라의 성장과 금리를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미국의 성장과 금리를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성장과 금리라는 걸 볼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18년도만 해도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으로 나왔고 네. 미국은 금리가 높았습니다. 18년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었으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트랩에 갇혀버렸죠. 네.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장이 위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금리가 이때 당시에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돈이 미국은 성장도 많이 나오고 금리도 많이 주니까 중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예. 그러면 자본이 유출이 됩니다. 자본이 유출이 되면은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의 자산을 사들이게 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부채도 많은데 돈도 빠져나가면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부채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년도, 17년도에 끊임없이 중국 위기설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본이 유출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 중국이 했던 게 뭐냐면 자본 통제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죠. 그래서 나가는 걸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은 성장에서는 한번 제대로 주저앉아 있죠. 미국 금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바닥이죠. 중국 금리가 지금 3.2% 정도 되거든요. 10년짜리가. 미국 금리가 얘가 지금 0.9%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먼저 돌아선 나라예요. 경기 사이클이. 그럼 중국은 경기 사이클이 돌아섰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돌아섰기 때문에 성장도 높게 평가를 받죠. 그럼 중국에 투자하면 성장도 많이 받고 네. 높은 금리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시장 개방을 해야죠.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위안화 강세네요. 그럼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많은 돈이 여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달러가 강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다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다. Why? 돈 푸니까. 예, 이거는 지금은 저희 상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거의 다 이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럼 다른 쪽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케이스는 어때요 하면은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컨센서스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이제 그 금융 쪽 관료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위안화는 다른 선진국처럼 마구 돈을 푸는 그런 양적 완화식의 통화 완화는 하지 않는다. 미국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다른 선진국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통화는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점 더 위안화의 가능성을 갖다가 위안화가 밸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통화를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쳐다보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금리를 더 많이 낮추고 돈을 마구 뿌려요. 네. 그럼 만약에 일정 레벨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다들 시장에서 달러는 약해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아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돈을 확 뿌리면서 달러가 진짜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달러가 급락을 해버리면 그때 시장이 놀라겠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금이 다른 쪽의 통화를 사는 쪽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겠죠. 빠져나간다. 참고로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를 보였던 게 2005년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좀 다변화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변화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유로도 좀 가질까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달러 가치가요 확 주저앉아요. 달러 환율이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가 이 상태에서 약 그냥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낼 정도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위상이 강해지는 위안화의 패권이 강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네. 미국 달러화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 이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건 루즈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는 얘기죠. 네. 살이 쪄버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키가 안 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숨어 있는 복병이죠. 저쪽에 되게 다 같이 돈을 뿌리면서 다 같이 타락해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 같이 춤추고 있으면 되는데 얘는 혼자 공부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되게 불편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때려야죠. 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난리를 부리다가 지금 뭐라고 네. 하냐면 중국 쪽으로 돈 못 가게 하라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제구를 계속 던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되게 시장에서는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뿌린다? 이거는 네. 달러와 가치의 급락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네.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뒷면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죠? 뭐 괜찮아요. 아, 예. 네. 제가 요거까지만 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면에서 그럼 어떤 걸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와 그러면 중국은 기회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위안화에 급격한 절상을 가져갈 수 있겠네? 라는, 이게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잠깐 보시죠.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건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 이 달러 약세를 받아줘야 돼요. 그럼 누가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유로가 강세로 가면서 받아줄 수 있고, 위안이 강세로 가면서 받아줄 수 있고 N이나 원이 강세로 가면서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얘네가 만약에 강세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요. 수출이 안 돼요. 그렇죠. 수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첫 번째 생기죠. 이게 A입니다. 그럼 수출 성장이 어려워지면 뭘로 전환하면 되냐면 내수 소비 성장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비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자국 통화가 유로화나 위안화가 강세로 가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돼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네. 이게 소비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안 좋죠. 디플레이션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늘 사냐 내일 사냐죠. 당연히 내일 사야죠. 그럼 내일은 진짜 사니 안 사죠.
내년에 사죠. 거니까. 내년에 가면 또 안 사죠. 네. 계속 안 사는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플레이션 상황을 선물로 주면서 소비로크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국가가 성장하는 방법은 수출하고 내수로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수출 깨지고 내수 깨지잖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유로존이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물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나라들이 여기서 더 급격하게 통화 절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끝난 거냐? 실제 딱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예를 갖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수요가 나타나주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수입물가가 수입물가가 낮아지면서 수입물가를 찍어내리는 효과도 크지만 예. 소비가 워낙 강하면 예. 수요가 워낙 강하면 물가를 그렇죠.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요를 더 끌어올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득이 늘면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어느 나라도 급여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소득이 그렇죠. 많이 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미래 소득을 땡겨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 소득을 땡겨온다는 얘기는 빚을 진다는 얘기죠. 네. 내 미래 소득을 쫙 땡겨가지고 지금 질러버릴 수 있도록 네. 빚을 지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펼쳐졌던 게 85년도에 네. 일본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그렇죠. 엔화가 수개월 만에 두 배 절상이 돼요. 수출이 안 됐을 거잖아요. 맞아요. 내수로 커야 됩니다. 근데 내수로 커야 되는데 엔화가 두 배로 절상되니까 물가가 안 오르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금리 낮추고 해가지고 내수 부양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미래 소득을 땡겨오니까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빚에 대한 값어치를 이제 그 대가를 90년도 버블 붕괴와 함께 아직까지 치르고 있는 거고. 잃어버린 20년. 예. 중국도 20년. 아직까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버텨내면서까지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은 부채를 늘려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미 너무 많은 상태에서 네. 부채를 더 키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의 회사채가 하나씩 부도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칭화유니그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3천포 갔지만 말씀 좀 이렇게만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해요. 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예. 저는 되게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회사채 부도가 나타나잖아요. 괜찮다. 오케이다. Why?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죠. 이거는 자본시장을 갖다가 개방을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영기업들은 무슨 불사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이상한 기업도 막 트리플 A 받고 다음날 쓰러지고 뭐 이런 거죠. 저 친구는 진짜 이 세상에 제일 건강했는데 다음날 멀미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파산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인 게 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 파산이라는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파산하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걸 언제 보여주냐라고 하면은 돈이 없을 때 파산시키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고 있을 때 파산을 시키면 큰일 나죠. 아예 싹 숨어버리니까.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이런 거 하나씩 파산시키면 이거 파산해도 괜찮으면서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는 찬스다 해서 이때 파산시키는 거다. 네. 이거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 속도 조절이다. 위안화 절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성장과 금리가 세지면서 자본시장을 여니까 돈이 들어온단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안화의 절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막 들어오잖아요. 자본시장 개방되니까 막 들어왔는데 오야 이게 이런 지뢰 하나씩 딱딱 터지면 네. 들어오는 속도 조절이 되지 않겠어? 어허. 라는 주장을 하는 게 2번입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닌데 왜냐하면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하나씩 파산하면서 이렇게 배를 째면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국 회사채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는 원인에 대해서 볼 때 중국이 지금 유동성을 지금 조금씩 죄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서 유동성을 죄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조금씩 줄여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성장이
안 센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 안 센 상태에서 유동성을 줄이면 예. 하나씩 으윽 하고 죽어나가겠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런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막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냐. 이미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의 충격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살짝만 유동성을 줄여봐도 악악악 소리가 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유동성 많이 못 줄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네. 그 기사를 하나 보면서 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네. 뭐라고 나오냐면 리커창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사실을 말하라고 주문했다고 예. SCMP가 24일 보도했다. 반드시 사실을 말하라고 했대요. 예. 밑에 줄근 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리커창 총리는 여러분이 사실을 말할 때만 우리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다 괜찮대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 그럼 금리 올려야 되고 푹푹 쓰러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솔직히 말 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실지 고백해 봐. 숨겨 놓은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미국은 페드가 마음껏 달러를 뿌린다. 중국 위안화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마구잡이로 푸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국은 위안화 절상되는 걸 좋아하잖아. 아니요.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냐. 예. 디플레이션 압력이랑 수출이 안 되는 걸 깨고 성장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 정도 체력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원하지 않고 미국은 급격한 달러의 약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의 이해관계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최근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반대로 한번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속도 조절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 약세가 나온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조절하기 힘들고요. 이걸 한 번씩 위로 쳐올려야죠. 위로 쳐올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궤적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반대 궤적이 네. 위안화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다 못 드려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컨셉에서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달러에 관한 컨셉에서만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네. 오 부부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오 부부장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또 우리 3프로TV 신과 함께 팬 여러분께 제가 뭐 뭘 사드릴 순 없고 서비스를 하나. 예? 아, 예. 디저트. 아, 예. 예? 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자산이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보실 때 우리의 관심사에 넣어두고 잘 봐야 되는 자산입니까? 그건 이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예. 그 일단 제가 요거 원래 예. 예정이 없던 겁니다. 저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그 요즘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동문서답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네. 그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렇게 저는 모르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오른다 떨어지다도 중요하지만 네. 언제 오른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얘가 쓰러진다 했는데 1년 후에 쓰러질 수도 있고 2년 후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통상 그렇게 하고 네. 자기가 맞췄다고 그거는 하죠.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점을 모르면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분산 투자를 그래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채권을 갖다 나눠서 넣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과열이 되잖아요. 예. 그럼 쏠립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왜 채권에 40을 넣지? 60을 넣고 주식에 60밖에 안 넣고 주식에 90을 넣었어야지 네. 라고 얘기하면 점점 몰려가게 돼요. 예. 포트가 망가지는 그림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리밸런싱 6대 4를 조절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3월 달에는 어떤 쏠림이 나타났냐면 주식을 0으로 만들고 채권을 100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쏠림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쏠림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1번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3주 전에 나와서 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하고 똑같은 코멘트를 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의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경기는 V턴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걸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똑같은 코로나의 케이스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떤 분은 뭐 스페인 독감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똑같은 케이스를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모범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예. 저는 중국 시장이 대표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반드시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중국은 코로나에서 제일 빨리 돌아섰는데 부채는 많죠. 코로나에서 제일 빨리 돌아섰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백신이 나와서 돌아설 때 부채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빠르게 금리를 올리거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회사채 망가지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긴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컴펜세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가 올라간다? 예, 저는 양적 완화가 상당 기간 오래될 거라고 보고요. 왜 지금 안 뿌려주는데? 흔들리면 뿌려주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채가 많은 시대에는 항상 화폐를 계속 뿌리면서 그 부채의 가치를 녹이려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뭐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을 조절을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화폐 자체가 가치가 하락하는 걸 대비하는 자산으로서 금을 끼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동문서답으로 위험자산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 저는 이제 뭐 중국이라는 말씀보다는 네. 이머징 시장이 한번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몇 개월 전에 나와서 했었던 말씀일 거예요. 달러가 강세일 때의 시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달러가 강세였을 때는 90년대 달러가 강세였고 2010년대 달러가 강세였죠. 네. 달러가 약세였을 때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달러가 엄청난 약세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저는 2004년부터 시장을 봤지만 네. 그때는 저는 미국 주식은 원래 안 오르는 주식인 줄 알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진국은 다 성장해서 맞아요. 주가는 안 오를 거야 이런 맞아요. 생각했고 그런 생각이 이머징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도 달러 약세였죠. 그렇죠. 이머징 왜 투자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달러 약세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면 그러네요. 이제 그게 대세처럼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질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매기가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예. 그게 당장 내년이 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로서 2009년 그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나타났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선진 시장의 랠리가 사실 12,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주식은 원래 미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고정화되고 있고 아, 신흥국 자산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딱 회귀해서 보니까 그때는 사실 선진국은 아유 이제 아 이게 정말 노령화돼가지고 아 더 이상 성장도 나오지 않고 자산 시장의 활력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제고 시장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고정관념이 있었던 건데 한 10년, 15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바뀌는데 어쩌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도 조금은 그게 당장 허물어진다기보다는 이완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았죠? 제가 이렇게 또 연말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오건영 부부장의 분석이 또 전망이 100%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프레임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늘도 그 용어를 써달라고 하는데 매번 하면 또 그러니까
오은영 부부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평상시대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아, 네. 네. 자, 신한은행의 오은영 부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2020년은 이렇게 오은영 부부장과 작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